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요즘 업데이트가 뜸해져가지고 개발자님이 지금 휴가를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와중에 전 숨은 장소를 발견을 해냈습니다.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이 V3 업데이트 버전에서 금고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.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찾지 하다가 비비고 결론 비비고 비벼서 찾아냈습니다. 자, 일단은 요거는 가기 전에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.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해골산에 뚝배기 하나 있습니다. 황금 뚝배기. 진짜 순금이라 치면 요것만 팔아도 제 생각인데 한 억다리로 나오지 않을까. 이게 무슨 소용이냐. 자, 요거 하나 챙겨주시고. 아, 요거 뭐 자동차라도 있으면 자동차 전개라도 좀 볼텐데. 제작자님, 자, 요거 들고 일단 은행 찾아갈게요. 차 타고 가자. 저 영롱한 녹색 자동차. 요거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 없죠? 일단 딱 보여드리면 터보 엔진 장착돼 있고 겜브링. 이야, 진짜 겜브링 클래스. 아, 잠깐만, 이거 벗어버리네? 이거 헬멧을 쓰고 자동차 못하나? 오케이, 조심합시다. 살짝만 부딪혀도 이게 다 박살나거든요? 요 사이 틈으로 살짝 들어가야 돼. 오케이,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차를 가지고 온 경우는 또 처음인데요. 점프도 가능하고. 자, 봐봐, 이게 살짝 충격이 있으니까 뒤에 트렁크 날아가 버리잖아. 제작자님, 이건 내구도 너무 약합니다. 좀 강력하게. 자, 이제 은행을 갈 건데 차도 탔으니까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은행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. 엄청 가깝죠? 이럴 거면 걸어올걸. 그냥 간만에 타고 싶었어.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ATM기가 있구나, 여기가 은행이겠구나, 이 표지판을 보면은 돼지저금통이야. 그래서 은행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보시다시피 문이 절대 안 열립니다.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. 제가 한 30분 이상 1시간가량을 비비고 비비다가 발견을 했어요. 한 번에 잘 될지 모르겠어. 자, 일단은 해골바가지 벗어. 그리고 비벼. 일단 한번 써. 다시 벗어. 아직 뭔가 살짝 이상하지? 개구리 좀 이상하지? 다시 쓰고 팔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벗어. 오오오, 지금 가면 안으로 들어갔지? 이 상태에서 점프 한번 누르면 안 들어가죠. 아까 이렇게 비비다가 어쨌든 들어갔는데요.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다. 몸 반 들어왔다.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겠지? 야, 지금 좀 아까는 그냥 막 비비다가 들어가지긴 했는데 지금 살짝 정렬을 해보자면 지금 팔이 살짝 들어갔잖아요? 그때 써주면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. 이렇게. 근데 이게 지금 비빈다고 될까 싶긴 한데 2시간 걸리고 난 무조건 비빈다. 내가 이 게임만 얼마나 했는데 이 게임과 한 몸인 사람이라고! 아, 까비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, 그죠? 썼다 벗었다. 와, 이거 또 오기 생기네. 야, 지금 야심해졌어. 밤이야. 또 들어서 봐봐, 해골들 온다고. 아, 밤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. 아, 얘들아 미안한데 난 들어가게 해주라. 얘들아, 밤이 와버렸네요.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갑니다. 자, 보셨죠 여러분들? 무조건 밤이 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. 잘 비비면 돼. 이제 요령을 좀 알았어. 이게 들어갈 땐 옆으로 들어가고 다리까지 놀으면 요때쯤에 비벼. 비비면서 약간 대각선. 지금 거의 다 들어왔거든 여러분들. 야, 요령 알 것 같다.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? 이거 은근히 재밌다. 어머니 프로 있으신 분들 V3로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은근히 재밌어. 야, 또 해질라 그래. 이게 뭐라고 지금 25분째 지금 이 짓을 하고. 아, 여기가 좀 통유리다. 왔다. 깜짝 놀랐다. 씨, 뭐냐? 야, 잠깐만, 나 이제 들어갈 거거든? 안 보여, 너 연기 때문에. 아, 잠깐만, 안 보여. 뭐, 어떻게 된 게? 죽었나? 의외로 지금 무적인가? 지금 데미지 안 들어오는데? 그러면 안전하게 여기서? 아, 비빌라 그랬네.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타버리네. 야, 이놈들아, 좀 들어가자. 역시 비비는 거는 하늘의 뜻이야. 제가 해보니까 잘 되는 조건 이런 거 없어요. 개구리를 봐봐. 이 여기에 조건 같은 게 있게 생겼습니까? 그냥 미쳤을 뿐이에요, 이 개구리는. 뭘 하고 있는 나도 뭐 그렇지만.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. 뭐야, 거의 다 들어왔잖아. 이렇게만 보면 거의 다 들어왔는데? 들어와! 뭐야! 갑자기 들어왔어! 야, 여기서 안 나, 여기서 자꾸 나가지면 사기 나와! 드디어 들어왔다! 비비고 비비면 안 비벼질 리 없건만은. 역시 이 황금 뚝배기, 요걸로 비비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듯. 통유리 같은 거는 한 번만 잘만 뚫으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한 1시간 비벼보세요. 엄지손가락 빨개졌다 지금. 자, 이곳이 바로 제작자가 준비하고 있는 은행 시설입니다. 미리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. 자, 둘러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정수기 같은 거 있고 손님들 대기 공간 있고 이게 창구네, 창구. 스태프 언니? 난 들어가버리기. 예스. 자, 여기 앉아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거예요. 되게 간단하네. 아직 여기에 뭐 설비 시설이 없는 거는 개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컴퓨터도 나중에 들어오겠죠?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여기에 바로 금고가 있습니다. 직원 중에서도 관리자급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. 사라라라라라. 예스. 스윈돈 마을에 있는 모든 돈은 이곳에서 돌아갑니다.
야 이건 진짜 야 금고 봐. 나중에 금고 털이 미션 퀘스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퍼즐로 이거 풀고 막 안에 들어가서 돈 챙겨서 나중에 취직 직업 시스템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은행에서 일하고 이래도 재밌겠는데? 여기도 혹시 여러분들 뚝배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? 솔직히 저게 딱딱해가지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. 유튜브 스캣스. 아 이 안에 딱 들어가는데 돈 있고 막 이러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. 아 이거 아쉽네. 아무튼간에 새로운 장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죠? 이 말인 즉슨 이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은행 옆에 보면은 진짜 생뚱맞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계산대 놓여있는 집도 있는데 거기도 들어갈 수 있나 볼게요.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건 거의 만능 마스터키 수준이네요. 이 뚝배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작진의 큰 그림? 이 뚝배기의 진짜 용도는 열쇠 비밀의 장소 뭐 그런 데 들어가고. 내가 너무 나갔나? 그건 아닌가? 여기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전화기하고 계산하는 거 저건 있는데 저 뒤에 공간 있잖아요. 프라이베이트 저게 뭐가 있을까?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. 바바바다다 이거 막 들어가지네. 이거 한번 딱 뚫어놓으니까 감이 쉽게 잡히네. 지금 발견한 건데 다리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앞으로 가지는 정말 찰진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거 저기는 금고 있었잖아요?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. 밝히긴 해야 돼. 초대박템이 있을 수 있다고. 만약에 설령 없다고 해도 건물은 떡밥이 아예 없거든요?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업데이트가 뭘지 미리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. 그것만 해도 어디야 고급정보. 어? 들어왔나? 어? 들어왔다! 어? 들어왔다! 와 이 집도 들어올 수 있네. 야 비비면 되네. 아 뭔가 좀 호러물인데 이거? 어 걔 들어왔어. 계산대 뭐 이런 거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.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 비밀의 공간 프라이베이트 개인 소유의 사적인 뭐 이런 거거든요. 잘 계십니다. 혹시 이거 게임 개발자분의 사적인 뭐 비밀의 장소 그런 거 아니야? 3, 2, 1 공개! 그럴 줄 알았어. 2층이다. 어 이게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. 자 여러분들 드디어 비밀의 장소로 왔습니다. 아 잠겼다고요? 잠깐만 옆에 공간이 있었나? 밖에는 좀비떼가 무성히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과연 이 개구리는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? 식량은 하나도 없고 남은 거는 계산대와 전화기 뿐이다. 물론 전화기는 불통인 상태. 무슨 상황이야 이게. 결국 아무것도 없네. 아 저 오늘 떡밥 좀 찾아보려고 제가 좀 오래 심하게 많이 비벼봤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어메이징 프로고 있으신 분들은 비벼보세요. 비비면 다 됩니다.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봐봐. 여기 막 좀비 탈출 모드 생기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응. 그렇다고요.